돼야지가 아니라 나는 항상 병적으로 분석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그 담론에 닿지 못하면은 너무 그게 불편하거든. 근데 그걸 내가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어서 항상 그걸 찾아야 돼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다고 하는 그 상상이라는 게 단순히 뭐 상징적이거나 뭔가 비유적이거나 그냥 뭐 그냥 되게 추상적인 어떤 형태의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무언가 어떤 것이었거든. 어떤 공연장에 어떤 시기에 어떤 공연장에서 어떤 개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공연할 거야라는 것들이 나 중학교 때부터 있었거든. 중학교 때부터 내가 내년엔 이렇게 뭐 그다음 후에는 이렇게 항상 그거에 대한 뭔가 그냥 구체적인 이미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이때까지는 됐다. 재작년까지 됐어. 재작년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이미지를 그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나한테 밀려들었단 말이야. 그걸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막나 혼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. 다 그거 그냥 몸으로 맞았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중간 지점이 뭔가 없어진 느낌이 있었지. 그거를 한 2년 동안 그래서 찾은 거고 아직도 찾는 중인데 그래도 이번 투어를 통해서 뭔가 좀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된 투어였던 것 같아. 너무 시작이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잘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 아주 아주 잘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.